8강전 두 번째 세트입니다. 정은영 선수의 초구. 김가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3뱅크를 시도합니다. 네. 어, 지나가네요. 저 각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회전 3뱅크 뱅크샷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예. 어. 바로 예. 돌아서는 정은영 선수였습니다. 바깥 돌리기 대회전이 가능합니다. 어, 길어지네요. 멀어지네. 예. 이번에는 짧아지는 느낌이 안 들었죠. 그렇죠. 2세트 끝나고 공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의 약기가 또 새로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아지는 현상이 드란 거죠. 자, 정은영 왼손 9점짜리 포문을 열었습니다. 역회전을 살짝 줘서 네, 튀어나가지 않게 잘 쳤습니다. 네. 네, 키스 타이밍이 걸리는 거죠. 저렇게 내공과 일목적구가 코너를 일직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키스 타이밍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목적구를 바꿨죠. 네. 아, 그러나 쉽게 놓칩니다. 지금도 각도를 잘 잡아냈지만 힘 비합이 조금 아쉽네요. 키스. 야, 나버리네요. 조금 더 얇은 두께가 필요했어요. 내공이 일자로 왔다 갔다 하죠. 아, 일목적구가. 네. 일목적구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두께를 사용해야 돼요. 살짝이라도. 그래야 돌아오는 키스가 없습니다. 잘 걸렸어요. 야, 볼까요? 들어오죠. 성공. 다시 두 점짜리 4대 0. 정말 알맞게 일목적구의 두께가 맞아줬죠? 네. 잘 쳤습니다. 투뱅크 걸어치기 시도합니다. 내친 김에 다시 하나 더. 6대 0이 되었습니다. 시원시원한 스트로크로 뱅크 걸어서 이번 세트에만 3개의 뱅크샷. 아, 너무 당점을 내리고 친 것 같아요. 스핀볼을 형성하기 위해서 회전력을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단 당점을 사용하게 되는데 중단에서 살짝만 낮춰주면 됩니다. 어차피 일목적구의 두께를 두껍게 사용하기 때문에 스핀볼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하단까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키스. 네, 각도는 좋아 보였지만 예. 키스가 나네요. 자, 이 세트는 반대로 김가영 선수의 득점이 초반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목축구가 살짝 얇게 맞았네요. 두꺼운 두께로 타격으로 인해서 살짝 밀림을 발생시키면 좋은데 이제 두께로 각도를 만들어낸 상황이라서 키스가 발생을 했죠. 네. 다시 두 점짜리 정은영. 출발. 살짝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투뱅크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흰 공 맞고 빗겨치기 형식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오. 네. 끌면 안 돼요. 분리만 시켜줘야 됩니다. 조금 짧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볼까요? 아쉽게 빠지네요. 야. 다섯 번째 이닝입니다. 투쿠션이겠죠? 예. 네. 다시 빠른 전개를 해봤던 정은영 선수 하지만 추가점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내공이 끌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살짝 아쉽네요. 네. 1세트의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6-1. 역회전 혼딥까지 사용하면서 각도를 잘 잡아줬네요. 예. 나란히 서 있습니다. 공 3개. 노란 공 바깥 돌리기가 가능하죠. 바로 도착. 6-2 넉점 차가 됐습니다. 살짝 많이 끌려서 짧아질 뻔했는데 3 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잘 사라졌네요. 빨간 공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두께가 예민합니다. 회전이 부족하네요. 일목적구 두께는 정말 괜찮은 두께가 맞았어요. 근데 당점이 조금 부족했네요. 네. 자, 2세트 이제 여섯 번째 이닝입니다. 키스가 나네요. 네.
뱅크샷 3개로 6점을 만든 정원영 선수인데요. 김강현 선수 지금 너무 좋은 공 받았죠? 옆 돌리기. 분위기를 바꿔보려 합니다. 이제 이목적구가 조금 아쉽게 그러게요. 맞으면서 네. 다음 공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여기서 포쿠션으로 맞는 게 좋거든요. 짧은 진행으로. 점이 살아주나요? 자, 먼저 붙나요? 야! 뭔가요? 지금은 회전 양을 잘 살려줬죠. 네.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주면서 각도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연속 득점으로 6대4.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다음 공이 쉽지 않게 배치가 됩니다. 네. 아, 맞고만해요. 네. 여유 있게 돌아나가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각도이다 보니 김강현 선수는 원쿠션으로 맞더라도 타이트하게 돌아나가려고 시도를 한 공이죠. 네. 자, 이제 2세트 7번째 이닝입니다. 2점 앞서 있는 정은영 선수인데요. 다시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플러스 2 시스템에 의한 뱅크샷입니다. 좋아요. 들어왔습니다. 2세트 현재까지 모든 득점은 다 2점짜리 뱅크샷입니다. 정은영. 또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 너무나 시원하게 득점에 성공하네요. 예. 지금은 짧게 진행되죠. 일단 뱅크샷 한 방으로 다시 넉 점 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은영. 조금 더 이제 당점을 회전력을 많이 살려주는 당점을 사용해야 되는데 당점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갔어요. 이번 세트만 뱅크샷 4개, 오늘 경기 5개 뱅크샷을 만들고 있는 정은영 선수고요. 김가영 선수 7번째 이닝. 아, 뱅크샷으로 막부를 놓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도 비슷한 형식의 뱅크샷을 성공합니다. 네. 김가영 선수는 플러스 맥스 시스템을 사용한 거죠. 뱅크 넣어치기. 김가영 연속 뱅크샷 득점 8대8 동점. 뱅크샷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지금도 속도감을 올려주면서 분리가 크게 일어날 수 있게 잘 만들어졌죠. 네. 7번째 이닝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고. 아, 회전이 많아요.
주전량 전달이 많이 되면서 코너를 돌아나갔어요. 네. 깊은가요? 오. 지금은 일목적구의 두께가 두꺼워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몸쿠시 맞고 튀어나오면서 곡선을 그리면서 나오죠. 예. 밀림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2세트 8-8 동점에서 8번째 이닝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뱅크 되돌아오기 시도하는데요. 각도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러게요. 네. 기울기가 꺾어놓기가 쉽지가 않았죠. 9번째 이닝 정은영. 네,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정은영. 지금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너무나 잘 친 공이죠. 야. 끝내기를 시도했는데요. 와. 뱅크샷 다섯 개였어요. 뱅크샷 다섯 개, 1점짜리 하나. 네. 11점이죠? 예. 완성이네요. 마지막 원뱅크로 정은영 선수가 2세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야, 대단한 플레이인데요. 뱅크샷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세트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 1-1 동점이 된 두 선수의 8강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